뭐 80통이 뭐 많아. 180통도 어? 180? 180통을 받아봤어요? 몇 시간 사이에 180통? 그러니까 녹화 때는 정도. 한 3, 4시간 정도. 근데 왜 안 받죠? 무슨 녹화 때 보였으니까. 그러니까. 받을 수가 없죠. 근데 180통은 너무 심한 것 같아. 근데 여자친구가 혜진 씨라면 좀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. 그 남성분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야. 네네. 그러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아, 차라리 당연히 촬영 빼놓고 뭐가 있겠어요? 연예인은 안 그럴 것 같죠? 똑같아요. 똑같아요. 되게 버릇되겠다. 아, 얘기 못하지. 너무 웃겨. 연예인 누구야? 연예인 누구야? 아유, 아니에요. 제가 단톡방에 올릴게요. 오케이. 단톡방에 올릴게요. 오케이. 단톡방 있었어요? 없었어. 나 좀 섭섭할 뻔했어. 나 집착은 진짜 누구나 해봤을 수는 있는데 집착하는 네. 스타일 어때요? 저는 좀 힘들어요.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마저 이렇게 뭔가 침범한다고 해야 되나? 근데 막 저렇게 막 톡을 막 몇 개씩 보내 몇십 개씩 보내고 막 몇십 통씩 전화하고 근데 그렇지.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해. 근데 저거 하나만 단점이야. 나 그래도 싫어. 진짜? 무서울 것 같아. 가장 혈기왕성한 때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나이 때는 집착하는 케이스가 더 보통 맞아요. 많지 않아요? 많지. 그죠? 반반하는 게 제일 좋아요. 반반하는. 네. 반반? 반반. 혜진 씨도 막 구속하는 스타일 아니죠? 약간 방목하는. 아니에요. 저도 막 꽂히면 그냥 거의 눈이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근데 내가 술자리 있는 거 알거든. 술자리는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프닝도 많고 드라마도 많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거 이상해. 오늘 느낌이 안 좋아. 꽂힌 거야. 이제 거기 한순간에 딱 꽂혔어. 그러면은 계속 맞아. 전화를 하는 거지. 나도 약간 그런 스타일. 맞아, 꽂히면. 받을 때까지 하는 거지. 맞아, 맞아. 전화 몇 통까지 해봤어요? 저는 두 통. 민기 너무 귀엽다. 전화 몇 통까지 해봤어요? 그랬더니 두 통. 아이고, 두 통. 아이고, 두 통. 내가 머리가 없어. 아이고, 머리야. 하고 아니면 그냥 딱. 그 이상 오면 두통이 오니까. 네,